안녕하세요, 여러분. 선민입니다.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하는 브이로그는 오랜만이죠. 오늘은 짜바리 유튜버 저의 하루를 보여드릴 건데요. 영상 끝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사실 스킨케어 하는 뭐 그런 루틴이랄 게 없어요. 저 닥터 자르트 저거 하나 바르거든요. 아우씨, 나오지도 않아. 제가 얼마나 열심히 저걸 썼는지 아시겠죠? 영상만 봐도. 뉴이브의 새로운 발견 코너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원래 사실은 근력 운동을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 그 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아침에는 저렇게 간단하게 요가 겸 스트레칭 겸 하고 있어요. 저희 집은 저렇게 아침에 주로 라디오가 틀어져 있어서, 네, 영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네요. 제가 과일을 너무 안 먹으니까 저희 엄마가 저렇게 식탁에다가 과일을 널어 놓으세요, 매번. 요즘 햇살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번 자라 세일 때산 옷인데 완전 느낌 제대로죠. 아, 근데 햇빛이 있어서 너무 좋다. 저 진짜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 가고 싶었거든요. 날씨에 정말 너무너무 민감한 성격이어가지고. 엄청 춥지, 한번 밖에. 바람 불어 붙여, 바람. 바람 불어? 바람이야. 모자를 피했어야 돼. 모자만 그대 끼면 안 이름은 돼. 바람, 모자만 바람, 바람. 끼면 안 돼. 아침마다 오늘 뭐 해야 되는지, 언제 촬영을 할지, 언제 편집을 할지, 언제 업로드를 할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려고 다이어리 정리를 해요. 사실 지금 이 컷은 이렇게 길게 넣을 필요가 없는데, 이 뭔가 이 햇살이 내리쬐는 이게 뭔가 예뻐 보여서. 예뻐 보여서 길게 넣었어요. 저는 저렇게 맥북을 쓰고 있는데, 저는 보통 막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 있는 대로 다 저렇게 메모장에다가 적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들을 적어놨었는지 한번 보면서 이번 주에 써먹을 게 있나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업로드한 다음 날 저렇게 댓글도 한번 다시 보고 대댓글도 달고 하트도 누르고.
그리고 업로드 한 후에도 수정할 게 항상 생기더라고요. 정보 같은 걸더 넣기도 하고, 댓글도 다시 한번 달기도 하고. 아, 이 조합 너무 좋다. 깔맞춤. 얼마나 추운지. 하도 춥다 춥다 그래가지고 요즘 마이너스 10도, 12도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엄청 껴입었더니 오히려 덜 추운 것 같아요. 제가 활동하던 밴드 동아리 정기 공연이 있거든요. 그거 보러 가요. 보면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있겠지. 어우, 손 시려. 사실을 알게 된후 어색하기만 한 교환인데. 저렇게 좋아하는 드라마 보면서 다이제 먹고 우유 한잔 들이마시면 그것이 행복 아닐까요? 이 책은 요즘 제가 밤마다 손글씨를 연습하고 있는 책인데요. 글씨를 쓸 일이 없다 보니까 가끔씩 다이어리 적고 이럴 때 글씨가 너무 개발새발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막 캘리그라피 수업도 듣고 그러잖아요. 저도 한번 이책 가지고 좀 글씨체를 예쁘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좋은 글귀들을 따라 쓰니까 기분도 괜히 좀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책, 이 손글씨 연습책이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구독자 이벤트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캘리그라피에 요즘 관심이 있으셨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손글씨 연습하면서 좀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이벤트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저렇게 조용히 연필 잡고 사각사각 거리면서 글씨 쓰는 게저 시간이 진짜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하루 끝에 뭔가 마음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볼게요. 항상 맑은 날씨에서 살고 싶은 유튜버
산민이었습니다. 뭐래? 안녕.